철분,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같은 미네랄은 널리 권장되고 있는 유명한 영양제죠. 그런데 얘네들의 후광에 가려져서 과소평가받고 있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우주론자들은 우주가 빅뱅하는 순간에 세 가지 원소, 즉 수소, 헬륨, 그리고 바로 이 미네랄 물질이 탄생되었다는 가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베르베린에 이어서 오늘은 의학계에 감춰진 보석 시즌 2, 바로 장수 미네랄 리튬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한미국 약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리튬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에 들어있고, 조울증 치료약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은 독성에 관한 악명이 높아서 리튬 하면 뭔가 좀 꺼림칙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리튬은 그런 리튬이 아니고요. 리튬 미량요법에 관한 겁니다. 좀 생소하시죠? 리튬 미량요법 이 효능에 관한 메타분석 데이터가 아주 많고요. 또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리튬을 미량으로 사용하여서 환자들을 치료한 권위자들이 그 놀라운 효과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리튬이 장수 물질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이 영상을 찍기 전부터 리튬 1mg 미량으로 먹고 있었는데요. 저는 충격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며 좀더 조사를 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발견한 리튬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 중에서 수명 연장 효능, 알츠하이머 증세 호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고요. 미량을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웰빙감 상승을 제가 경험한 리튬 복용 후기와 더불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리튬은 바위에 스며들어 있고 강물에 녹아 있는 아주 흔한 미네랄이고 감자, 토마토, 양배추 등 여러 음식에도 함유되어 있어요. 또한 조울증 치료제로도 사용되는데 처방약으로는 리튬 카르보네이트로 150mg에서 600mg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튬은 신장과 갑상선을 손상시킬 수 있는 등 심각한 독성이 있어서 이런 처방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주기적인 피검사를 해서 리튬의 혈중치가 이렇게 안전 범위에 들어있는지 꾸준히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또 태아에게 위험해서 임신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금기 약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같은 이유로 리튬은 정신과 닥터들조차 아주 조심스럽게 처방을 내리는 약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리튬을 아주 조금 미량으로 먹을 때 나타나는 효능입니다. 비처방약으로서 마이크로나이즈드 리튬이라고도 하는데요. 1mg에서 5mg, 리튬 오로테이트형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 오로테이트형은요, 미량으로 사용되어서 훨씬 안전하고 또 뇌에 잘 도달하는 제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임상 테스트를 통한 연구 보고량은 적어도 리튬 오로테이트 미량을 복용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긍정적인 후기를 통해서 다양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미네랄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튬의 효능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장수를 유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리튬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장수 미네랄로 주목받게 된 것은 동물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임상 테스트 결과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한 발견에서 기인했는데요. 일본의 18개 자치구역 20만 명이 넘는 거주민들을 추적 연구한 결과 수돗물에 리튬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돗물의 리튬 함량이 다소 낮은 지역 주민들보다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리튬과 장수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384명의 조울증 환자가 리튬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백혈구의 텔로미어가 대조군보다 35% 더 길어졌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어요. 텔로미어 길이 연장은 항노화, 회충과 관계 있죠. 보통 텔로미어 길이를 연장하게 되면 암세포 사멸이 억제될 수 있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리튬은 동물 실험에서 텔로미어 길이는 연장하되 암 발생은 억제하는 걸로 나타나서
아주 유력한 장수 미네랄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임상 전 단계 실험을 통해서 추정되는 리튬의 작용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300마이크로그램에서 5mg 정도 저용량 리튬을 복용하면 뇌를 보호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BDNF라고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하는데 이 단백질이 활발하게 생성되어서 뇌세포가 보호를 받고요. 텔로미어를 길게 하는 효소량은 증가됩니다. 텔로미어가 좀 낯설다면 예전에 제가 제작한 이 텔로미어 영양제 영상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두 번째 효능은 알츠하이머의 효능이 있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치매 증세의 악화를 막는 효과가 보고되었어요. 2013년 브라질에서 15달 동안 더블 블라인드 임상 테스트를 한 결과 미량의 리튬을 투약한 치매 환자들의 인지력 저하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리튬의 이 같은 효능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작용 메커니즘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리튬이 뇌 줄기세포의 활동을 강화하고 비타민 B12와 폴릭 애시드, 즉 엽산이 뇌세포로 유입되는 것을 도와서 뇌를 보호해주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리튬이 미토콘드리아 수량을 늘리고 또 뇌세포 안에 자가 포식을 촉진하여서 치매의 원인이 되는 나쁜 단백질을 제거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능, 이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리튬을 미량으로 먹으면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 사이에 밸런스, 즉 조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순해질 수가 있어요. 1978년에서 1987년 사이 텍사스 27개 카운티에서 발견된 사례인데요. 리튬 함량이 높은 식수를 마시는 지역에서는 자살률과 폭력 사례가 낮게 나왔습니다. 인터넷 포럼 등에도 들어가 보면 리튬 오로테이트 미량을 먹은 사람들 중 다수에게서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완화되었다는 그런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PTSD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알코올 중독, ADHD 증세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리뷰가 섞여 있어요. 그 외에도 평상시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거나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 혹은 그런 가족으로 인해서 불화를 겪는 분들에게 리튬 미량을 한번 복용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개인차가 물론 있지만요. 생각보다 어떤 분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쉽게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영상 초반에 리튬 1mg 먹으면서 제가 충격을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깊은 내공을 갖추었거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런 각고의 수련을 거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리튬을 먹은 후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는 빠른 속도로 제 안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내공이 생겨나고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개선되지 않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똑같은 상황을 제가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개선할 대책을 차근차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I feel myself a better person. 제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이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게 되었고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도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사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팩트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가진 리튬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보통 약의 유명세를 타려면 제약회사의 투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과학자들이 임상 테스트를 활발하게 진행해서 그 실험 결과 효능이 입증되어야 하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언론을 타면서 특정 약물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리튬은 너무 흔하고 저렴해서 제약회사에 비즈니스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공기가 너무 중요하지만 돈이 안 되는 거와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임상 테스트를 하기에 충분한 그런 서포트를 못 받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암튼 리튬 간증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부작용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제가 소개한 리튬 오로테이트 1에서 5mg 정도의 미량은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간주되고 있습니다. 단, 리튬이 체내에 좀 오래 머무르는 성질이 있어요. 체내에서 50% 대사되어 빠져나가는데 24시간 정도 걸리고 99% 빠져나가는 데는 약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매일매일 먹으면 몸에 조금씩 누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경우는 매일 먹었더니 감정이 이렇게 차분해지는 반면 민첩성은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틀 내지 3일마다 1mg을 자기 전에 먹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이 패턴이 저에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먹는 이유는 리튬이 수면 리듬에도 영향을 미쳐서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물 상호작용과 주의사항을 살펴보면요. 프로작 같은 항우울 치료제, 이부프로펜 등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치료제, 또 이뇨제와 또 라이시너프릴 같은 ACE 이니비터 고혈압 치료제, 카페인 같은 경우도 리튬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고령자의 경우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서 리튬이 소량을 섭취하셔도 혈중치가 다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5mg보다는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 리튬 오로테이트 1mg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NMN과 레스베라토롤이 제 지인의 빈뇨증을 치료한 경험을 우연히 접하고 이 두 물질에 저의 관심이 쏠려서 그동안 제작한 이 영상들만 해도 도합 15개가 됩니다. 이제 리튬도 제 관심망에 이렇게 딱 하고 걸려들어서 앞으로 리튬 관련 영상도 시리즈로 계속 제작할 생각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요. 안녕.